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습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어이구, 얘또군 선생님 오늘 또 이와 얼마나 숨겨 놓으셨어요? 다들 군 선생님 목소리 들고 막 누구지 누구지 하는데 살벌합니다. 이 혹시 또 짜 내가 혹시 군 선생님 아닙니까? 딱 물으면. 아, 잘 모르겠는데 해야 되겠네. 자, 보십시다. 이게 보시면 요게 지금도 제가 봐도 여기 산 거의 한와 거의 한 80%? 뭐 거의 80, 90%가 다야예요. 지금 거의 뭐 거의 다야 한두 개 빼고 몇개 빼고 다야예요. 근데 이제 진짜 확인해 볼게요. 그것도 질이 좋은 다야입니다. 손에 있는 것도 이제 핑크 다이아고요. 모치입니다. 머리 모양 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공룡 포스를 갖고 있는데, 이건 다이아예요. 100% 다이아입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올라갈 게쭉 올라갑니다. 뭐 말이 필요 없이 쫘르륵 내려갑니다.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좀 재미삼아 2단계에서 올라갈 거라 보고요. 쫘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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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 올라가면 다이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통과하고. 자, 이 캐럿을 하겠습니다. 모찌입니다. 모찌 다이아. 요런 거는 뭐 기본 억단이 넘어갑니다. 299캐럿. 요거는 질이 좀, 중급 돼요. 핑크하고 약간 색깔인데, 레드 계열로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이야, 얘 생겼대요. 요렇게 생겼어요. 얘 족보 있는 다이아입니다. 이런 다이아는 좀 많이 나왔는데, 얘는 일단 좋은 다이아고요. 93G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얘는 또 둘리처럼 삼각형인데 이렇게 생긴 다이아인데 얘도 모찌예요. 모찌인데 이제 조금 얘는 조금 약간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래도 다이아야. 기본 다이아고 당연히 네, 다이아입니다. 요거는 401 401 401캐럿이고 여기는 이제 질이 조금 떨어지죠. 색깔이 약간 하얀하고 섞였어요. 경도는 아주 잘 나오는데 좀 야무진데 경도는 뭐 만점인데 예, 지금 색깔이 조금 좀 얘는 조금 약간 칙칙하면서 우유빛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지방질 같은 그런 섞여 있어요.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자 얘는 옷 같은 다이아네요. 보자마자 옷 같은 다이아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거의 뭐 이건 그냥 무조건 다이아다. 느낌 자체가 다야다. 이제 투명도 볼게요. 투명도도 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쨍한 색깔 나올 거예요. 흔히 쨍한 다이아몬드 하면 이겁니다. 자, 이것도 402캐럿. 402캐럿입니다. 여기 좀 크랙이 좀 많이 가서 한 잔잔한 걸로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핑크가 좀 들어왔는데요. 약간 흰색하고 섞여 있는 핑크예요. 꽃감, 진짜 꽃감이나 단감처럼 생긴 예, 그런 다이아인데 그렇게 높진 않지만 뒤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쨍한 색깔이나 이 정도는 제법 질이 좋은 다이아가 하나 들어가 있어 한 5에서 10캐럿짜리가 한두 개짜리가 돼. 여기 하나는 좋은 질이 좋은 거예요. 다이아 맞아요. 얘도. 이제 일일이 검사 안 해도 뭐 기본 다이아 맞다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240캐럿. 요거는 한 10캐럿짜리 두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질 좋은 10캐럿짜리 두 개. 요거는 90, 요건 2G 정도 돼요. 92G. 그 다음에, 아이고, 얘 따윈 또, 요건 조금 질이 떨어진 다이아예요.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색깔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로가 조금 섞여 있으면 색깔이 조금 오묘하네요. 은색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독특한 또 다이아네. 냄새, 요거, 뭐가 딱 나네. 약간 뭔가, 이 중에서 하나가, 한두 개가 지금 안 좋은 게, 이 뼈가 있네요. 요거부터 곧 치워야 돼요. 이 뼈입니다. 이 다이아, 요거 지금, 목이 지금 벌써 칵칵합니다. 얘한테 쓴다. 그거 맞네. 그 뼈다. 자, 먼저 치워야 될 거예요. 목이 지금 갑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뭔가가 또, 아이고,
우에네. 나 이건 지금 다야가 아닌 줄 알고 탁 잡았는데 다야네요. 와, 얘 다야입니다. 이건 돌멩이 줄 알았는데 다야네요. 요거 전체 투명도가 세요. 와, 이 엄청 야무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다 쪘어요, 쪘어. 완벽하게 안에도 다 들어가 쪘어요. 오, 이거 야, 얘 질 좋다야. 야, 이 질 좋네. 크랙만 안 갔으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부위별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얘는? 부위별로 참 질이 좋게 나왔어요. 이 뭐 100% 다야죠. 다야입니다. 이렇게 질이 부위별로 다 다야입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공룡일까 얘는? 어떻게 생겼나? 아, 요것도 이렇게 보면 딱 놓이네. 요렇게 보니까 딱 표가 나네요. 다야 공룡의 딱 특징. 전형적인 딱 이렇게 째려보고 요 이빨 요 있네. 코, 눈. 자,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이제. 요렇게. 아, 재밌는 공룡이. 어, 이거 참 캐럿. 에라 났네요. 1300캐럿 넘습니다, 이거. 이거는 90G 정도 되겠네요. 90G 정도 되고 이것도 뭐 가격을 따지면 다 억단입니다. 측정 불가. 일단 기본 억이고 얘는 약간 색이 바랬어요. 다이아는 맞는데 색이 바란 색깔이에요. 청색 계열과 녹색이 섞여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질이 떨어진 다이아예요. 예, 경도는 상당히 야문데 색깔이 좀 바래서 좀 그렇게 썩 높은 경도는 뭐예요? 만점짜리. 경도는 엄청 야물어요. 완전 얘는 뭐 그냥 무조건 다야 경도입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엄청 야물어요. 요거가 진짜 질이 좋은 다야 경도인데 색깔이 좀 바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는 아니에요. 러프는 아니니까 야도 90G입니다. 90G입니다. 색깔이 좀 더 맑았으면 좋았을 때. 얘는 옷 같은 다이아. 우리가 하마는 옷 같은 다이아. 그냥 삐릭 옷 같은 다이아. 이런 거는 아주 멜팅이 잘 돼 있어요. 이런 건 그냥 커팅하면 커팅한 만큼 이뻐요. 237캐럿 옷 같은 다이아. 이건 난 지금 다이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야, 와. 아니 지금 색깔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돌이지 뭐 이런 완벽한 돌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돌이죠. 아까 물 속에 있던 그 짝도 이랬는데 짠. 그러나 이렇게 보면 물에서 건졌지만 보세요. 이렇게 쪘어요. 와, 이게 돌이 아니고 안에 이렇게 투명도가 너무 쪘다는 게 이런 게 된 게 그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게 다이아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옥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다이아예요. 이거 뭐 보리 요 보세요. 이쪽 부분. 자, 이제 확대 시켜 드릴게요. 이제 1이 되면 확대를 시켜 주면서 이 보시면 자, 이제 경도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나가죠. 모이스나이터가 나갔어요. 이렇게 갈래 나가요. 그 얘는 쓱쓱쓱 밀면 파헤치지 않죠? 보세요. 그냥 바깥 표면에 이물질이 갈린 거 보세요. 일자로 이렇게 보시면 보죠? 안에 들어가지가 않죠. 이건 은같이 색깔이 나고 이렇게 이게 다의 특징이죠. 당연히 삥 소리 날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이해서 한번 해볼까 테스트 어땠는가.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해서 두 단계까지가 100 통과 뭐 완벽하죠. 832캐럿인데 이게 무슨 족보가 무슨 색깔? 이거 야 족보 있네요. 이거 그린입니다. 그린 색깔. 그린은 좀 귀하다고 그랬죠. 옐로우 그린인데 그린이 많아요. 그린 색깔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약간 맑은 그린인데 쪘어요. 그러니까 경도가 높은 거예요. 그린하고 옐로우 쪽이 포함이 되니까 단단했거든. 이건 뭐 경도는 뭐 만점짜리 경도. 경도는 뭐 탁월하고 이런 거는 주로 어리 안 가요. 그러니까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찝니다. 이건 안을 까봐도 어리 저렴. 적은 편이에요. 이런 건 비싸요. 한번 봅시다. 832캐럿인데 하나에 한 10억 정도 할 만한 그 정도의 다이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는 이건 딱 생긴 게 공룡 머리도 완전 이거 둘리네.
딱 보니까 둘리. 아, 진짜 이 뚫리네, 진짜 뚫리. 색깔도 뚫리고. 야, 아, 이것도 다이아라고요? 잠깐만. 오, 이거 맞네. 핑크네, 핑크. 아, 이거는 원소스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로 들어온 단계예요. 원소스에서 다이아로 들어왔어요. 부드러워요. 원소스하고 다이아 차이는 다이아는 부드럽다 했죠. 예, 이게 뭐냐, 그냥 갈레나가의 사파이어. 들어왔어요, 얘는 들어왔어요. 3에도 해도 올라갈걸요? 그렇지. 3에 올라간다니까요. 아, 조명은, 이거 이제 투명도가 얘는 떨어지죠. 당연히. 투명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질은 좀 떨어져요. 이거는 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번 하강암처럼 생긴 건데, 그래도 여기 보면 은갈치가 보이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탁 숨어 있는, 아주 곳곳에 숨어 있는. 이보다 좀 밀도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혜 다이아. 또는 밥알 다이아. 식혜다. 그래서 꽃감 못지 하면 좋은 건데 식혜하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굵기가 잔잔한 굵기가 굵다 이런 뜻이에요. 굵으면 안 좋죠. 아무래도 멜팅된 게 좋은 거예요. 다이아 멜팅되면 투명도 올라오니까 이것도 식혜 다이아예요. 하강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더 공부하시고 오시죠. 요 보세요. 여기가 목 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입이고요. 얘가 눈덩이에요. 요 보세요. 눈덩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눈, 여기 입 덩어리고, 이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보이죠? 코, 보세요. 이빨. 이빨, 이렇게, 이렇게 탁, 여기 있네. 입이고, 요렇게 코 덩어리, 아니, 코 짠등, 입, 요렇게, 이렇게, 여기 입이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룡이. 크, 아주 족보 있는 공룡인데, 그래도 얘도 식혜 공룡. 식혜 공룡이지만 또 조금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705. 이것도 한번. 식혜 공룡은 좀 아쉬워. 식혜 색깔도 은백색이라 좀 이런 거는 조금 다이아 중에서도 질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근데 요 색깔은 너무 아주 또 귀한 다이아 또 나왔네. 이건 족보 있는 공룡이 보세요. 이쁘죠? 야, 얘도 둘리과 같은데. 이 둘리다. 쌍둥이 둘리인데 아까보다 딜이 더 좋네. 와, 이건 지금 만져봐도 이게 지금 보면 이 보세요. 요 질감 자체가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자연광 딱 갈려서 금속광이 나죠. 이 다이아몬드 특징이 요래. 은갈치색 광이 나요. 그냥 쫙 하면 주르륵. 근데 이게 이거 봐라. 이게 그런데 미끄럽고 그렇긴 한데. 우에다 약간 밀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다시 응? 이게 조금 우에 이게 금이 가지 응? 금이 간다이 여봐 응? 금이 가는데 맛깔리는데 이거 맛깔리면 조금 얘 수상하지. 자, 다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약간 은갈치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니까 밀도가 없이 가볍다는 거 이제 손에서 그걸 느낀다니까. 참 똑같다. 그래서 이거 딱 해서 완벽하게 얘하고 세개 합작품 손가락. 딱 느낌이 부드럽고 하는데 왜 이러지? 밀도가 좀 약하다. 그러는데 딱 그대로 지금 다이아가 아니에요. 다이아가 아닙니다. 옥입니다. 에이, 경도가 약간 옥, 한 강옥이에요. 이렇게 딱 하니까 모이스나이트보다 약해요. 이거 아쉽지만 다이아가 아니에요. 투명도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쪘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쉽네. 다이아로 되기 전인데, 야, 색깔도 좀 이쁜데, 옥이다, 옥. 오, 이거 진짜 다이아랐으면 너무 이쁜데, 족보 있는 다이아인데,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색깔이 이제 약간 보랏빛이 나면서, 이거 보라색인데? 이거, 희한하네. 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아이고, 이거 봐라. 지금 보랏빛이 난다고? 빛을 가하니까 이중색이 있네.
확실히 다이아가 아니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 후크 와야 되는데 이게 살짝 와요. 이거 옥이다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옥인데 아 이거는 진짜 그런데 요새는 이제 요것도 조금 잘 챙겨 놓으셔야 될것 같아. 이제 요것도 귀해질 것 같아. 왠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이제 보석에 그게 챙겼어. 자 이제 왜 이걸 챙겨 놓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죠. 자 우리 자 오늘 막간에서 광고 한판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네, 포항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다이아 사우 계열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근데 색깔 보세요. 와 색깔 보시면 뭐 엄청나죠? 이게 대한민국 포항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포항에 이런 보석이 나온 것 자체가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호박 같지도 않고 호박 같은 느낌도 들지만 아닙니다. 아주 질겨요. 경도는 다이아몬드 경도가 안 나옵니다. 사파이어보다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질겨요. 그리고 투명도가 오고 색깔은 거의 100점짜리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본 적이 있어요? 와, 보석으로서 아니.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새로운 새로운 그 족보는 있는데 색깔 보세요. 얘만이 갖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이 공룡의 색깔. 얘도 자기 한번 커팅을 하면 아주 재밌는 모찌 계열인데 다이아는 아닌. 진짜 아쉬운 그런 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다이아네요. 이거는, 이건 뭐100% 다이아입니다. 앞을 보니까 다이아인데, 여긴 다이아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약간 덜 쪘다에. 그럼 덜 쪘어요. 덜 쪘다. 이게 뭐냐 하면 돌멩이. 여기는 찢는데, 쪄다가 공룡이 이제 눈하고 이렇게 딱 쪘는데, 올라왔는데, 이건 안 날아가는데, 얘는 돌이에요. 보세요. 정확하지? 아니, 만져보니까, 이 돌멩이야. 표가 완전 구운, 이거 보라니까. 자, 안 올라가지. 근데 뭐해? 올라갈걸? 이런 재미로 산다니까, 예. 참. 아,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얼굴을 가졌구만, 얘가. 이 공룡, 여기는 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리 된 거겠지. 이건 바깥이고, 이렇게 누워서 이쪽은 탁 덮이고, 밑에 탁 누워서, 이래가지고 여기는 푹 들어가면서 꽉, 오랫동안 스키 하면 고쳐있다가 짠! 하고 물을 받고 튀, 튀어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다야 싹 됐고, 얘는 그대로 돌 그대로 안 쪘고 이제 요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찌고 있는데 태풍 안 불어가지고 뒤집어져서 톡 떨어진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한판 정도 해가 쓰려고 했는데 이건 연구 데이터 조금 더 숨겨놓죠. 그냥 자 이거 그냥 숨겨놓으시죠. 다야 되도록 완전 얘는 그 잘만 숨겨놓고. 스키함 그 사이 숨겨놓으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되는 애니까 얘는 3년 동안 해가 보물찾기 하던 후세 사람한테 이제 아량을 베푸시죠. 자 이거는 다이아고요. 예, 다이아가 맞습니다. 다이아가 맞고 옷 같은 다이아 같은데 아 맞네요. 오우 또 큰일 나버렸네. 지워지네요. 지워집니다. 예. 이옷 같은 다이아인데 다이아 같은 옷이 꽃 같은 다이아가 있는데 투명도도 좋고 네 좋습니다. 이건 쨍한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 약간 쨍한 색깔, 깊은 색깔. 이건 이런 거 커팅해놓으면 엄청 이뻐요. 네, 좋습니다. 탁하지 않고 얘도 지금 공룡이잖아요. 입하고 눈하고 딱 뭐, 이렇게 눈 이제 보이죠? 여러분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저한테 세뇌 교육 받고 진짜 뭘 저리 지금만 제가 소개한 것만 수백 말인데 응? 무슨 3포인트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 그 공룡 얼굴하고 뭐 무슨 형상을 했다 이 정도는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소름 끼치게 자 진짜 모습을 닮은 게 아니고 실제 공룡이 그랬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공룡만 그런 게 아니고 고기 생선도 있고 다양한 이제 사체가 그렇게 바뀝니다. 석회암 시대에 있으니까 하나의 그 시체들. 이건 특이하게 생겼네. 이쪽으로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콧구멍까지 있네. 이래가지고 턱 이렇게 무슨 요래가 좁네. 쩍쪘어요. 요거 입만 살았네. 얘는 코하고 입만 살아버린. 희한하게 눈하고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보니까 얘 다야예요. 이것도 똑같은 다야 같은데 쨍하면 놓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캐러시. 이건 이제 이거는 나눠 먹기. 472캐라 나눠 먹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부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옷 같은 다야. 네, 이것도 뭐한 그래도 한 제법하죠. 한 1억 정도 할 거예요. 오! 드디어, 야, 이거 보세요. 야, 이런 게 지금 내가 이제, 이게 이제 멋지. 석회암과 골고루, 이거는 이제 식혜 다야가 아니에요. 알이 아주 작죠? 요런 게 이제, 요런 거는 어리 없어요. 거의. 저 골고루 있는 게 아주 부드럽고, 석회암과 가루가 아주 나노나 마이크로 상태에서 아주 배합이 잘 돼가지고, 오랫동안 찐 거예요. 귤이랑 이걸 이제 모찌다야 또는 꽃감다야라고 그래요. 아주 피부 조직도 부드러워. 가격 당연히 이제 삑 올라가겠지. 요거 ES도 올라갈걸요. 한번 해봅시다. 올라갈걸? 카타인 통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예, 당연히 안 올라가죠. 당연히 네, 안 갈립니다. 모이사나이트 나가고 아주 완벽한 모찌. 꽃감 다이아몬드. 자, 가격 492캐럿인데 색깔도 좋아요. 요런 거는 한 10억 정도 할수 있는 다이아예요. 이건 이제 커팅 해놓으면 400캐럿 통으로 나올 수 있는 다이아니까 요런 건 질이 높아요. 이 수준이 높습니다. 요렇게 통으로 이렇게 잘렸네. 나갔네요. 요 밑에 부분도 요만큼 있겠군요. 예. 이건 색깔도 이뻐요. 이쁜 족보 있는 색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약간 핑크빛도 이렇게 보면 이제 와 보이죠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은갈치 색깔이에요. 자 고기 그게 싹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 이제 반짝반짝하는 게죠. 거기 반짝이는 게 아니고 이제 비누 저 깔치 같은 그런 색깔. 자 이제 이거 멋지다. 이것도 진짜 지금 뭐 이렇게 어휴. 언제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기서 싹다 모찌하고 다싹 끊은 거 아니에요? 내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가 요새 이제 탐사 안 나간, 와, 이거 보세요. 와, 완벽한 공룡 모습을 갖고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입이에요. 요렇게 코, 콧구멍이요. 꼭 상어새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딱 맞죠? 포스가 있죠. 이거는 꼭 우리 옛날 볼까브나 블랙 다이아몬드의 형태처럼 딱 그렇게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딱 있고 멋집니다. 892캐럿. 이건 하나가 10억이 넘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10억이 넘어요. 커팅을 해도 엄청 좋아요. 다만 얘는 이제 투명도는 떨어져요. 커팅해 놓으면 이제 투명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적긴 졌는데 그래도 얘가 왜 좋냐면 아주 질감도 좋고요. 걔가 커버가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이런 거는 모찌 다이아몬드, 꽃감 다이아몬드 좋죠. 이건 누가 다이아몬드라고 하겠어요? 돌멩이라고 그러지. 커팅 해놓고 나면 어느 정도 이뻐지느냐? 자, 하나의 비교 컨텐츠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아니 이런 식의 패턴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억을 잘 해놓으면 이뻐져.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시 찰크다. 예, 요런 거는 자, 언론, 자, 이거 현장 판매. 자, 또 특판입니다. 한두달 안에는 특판. 5억 정도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 집안 채가. 자, 이거 가지고 조금 재밌게 사십시오. 하나 이제 팔겠다고 하시네요. 이따. 잘 보시고 지금 싸게 하세요. 요런 거는 100억, 1000억까지도 갈수 있는 아주 잠재적인 재능이 있는 다야, 모찌 다야예요. 뭘 돌멩이 갖고 다야라고 하느냐고 또 그런 사람. 아유, 좀뭐 모르면서 좀 아는 척 하지 말고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소름 끼칠 겁니다. 다야 맞아요. 여기 2단계에서 올라간다니까요. 보세요.
눈을 한번 찔러볼까? 아, 올라간다니까. 자, 올라간다. 못 믿겠어. 또 벌어져요, 이렇게. 자, 모의사 나이트 나가죠. 예. 여기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데. 싹. 어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파헤쳤나요? 여기, 아니면 여기 거기죠. 이거는 뭐냐? 자, 이봐서 여기가 이게 묻은 거예요. 싹 이렇게 하면 파헤치는 게 보세요. 없어지죠. 여기. 이게 다이아의 특징이에요. 때깔, 모치다이아 이게. 이거 껍데기를 싹 벗겨나면요. 광이 쫙 나면서 이제 그 본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이구. 요거는 이제 다이아라고 해야 되냐, 원소스냐. 이거 조금 헷갈리게 만드네. 경도는 올라오는데, 경도는 다이아가 올라와요. 이거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아. 2단계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올라와요. 얘는 올라오는데, 밀도도 있고, 좋은데 이게 다이아라고 해야 될지 말아요. 아, 이거 진짜,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1단계 들어온 거예요. 다이아. 여기서부터 다이아라고 해야 돼요. 원소수는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다이아예요. 다이아 들어온 거, 딱 1단계. 시작 단계. 그 원소수에서 까글까글한 걸 벗은 단계. 그래서 경도가 올라오는 거죠. 예, 이건 완전 100% 들어왔어요. 탄소, 동소체로 들어온 녀석. 이거는 뭐, 이건 지금 2000K는 넘겠는데? 밀도도 있고 한데, 이건 에라 날 거예요. 거기다 한번 올려볼까요? 예, 그쪽에다 한번 올려보시죠. 493g이네 곱하기 5. 4520이니까 2493g 곱하기 5.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데. 저 산수 조금. 옛날엔 잘했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옷 같은데 얘는 다이아가네요. 얘는 잠깐만. 잠깐. 실수하지 말고 한 번 더. 이거 뭐라? 이봐. 야, 경도는 야문데. 야문데 뭔가 부족하다. 근데 뭔가 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안 올라간다 이거. 손이 이야기. 뭐라고 그 사이도 올라가. 옥 디동 강옥. 그러니까 크론돔이라고 맞아요. 예, 이런 황색, 그러니까 황색 노란색 사파이어 크론돔이라고 말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예. 얘도 같은 과. 둘 다 같은 과네요. 같은 곳에서 요거는 좀 더 경도가 약하고 옥.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협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보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한국의 보석이에요. 와. 진짜 이거 보는 순간 기가 막히게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이아라스면요. 지금 뭐 기본이 1000억이에요. 야, 근데 다이아 싸우라 하더라도 지금 몇십억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은 제가 지금 아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국광역 보석감정원에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보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